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7장을 들어갑니다. 이제 7장은 제 에너지 밴드라는 단원인데 여기서 이제 챕터를 한번 봤는데요. 챕터를 보니까 봅시다. Dearly free electron model. free electron이면 딱 좋겠지만 nearly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스로 프리 엘렉트론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꼼꼼하게 드라이브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 거고요. 지금 제가 다시 저도 다시 보니까 아는 내용이라고 나는 믿고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레벨로 다시 보니까 아유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까탈스러워요. 그런데 결론만 얘기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는 이 블록스 펑션 또는 이 블록 펑션이라는 말이 블록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펠릭스 블록이라는 사람이에요. 스위스 사람인데 2차 대전인가 훈가 해가지고 미국에 정착을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 있었습니다. 버클리. 버클리가 물리로 치면 거의 그 엄청난 명문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아마 버클리는 또 뭐가 유명하냐면은 60, 70년대 미국에서 사회운동을 할때 여러분 히피라고 들어봤어요? 히피 반전운동 뭐 이런 걸로 유명한 학교예요. 그 메카에 가까워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학부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딱 출근하면 거지들이 캠퍼스에 누워서 자고 같이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지들이 수업을 들어오진 않는데 그런 동네예요. 이 사람이 한 일이 엄청난 일이 많아요. 그 블록 펑션 이런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이 블록 펑션을 얘기하면 블록 정리. 저는 이게 얼마나 심오한가를 느끼는데 너무나 오래 걸렸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근데 내가 모른다 그래서 아 교수도 모르니까 나도 몰라도 되는구나. 몰라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 재산은 아니고요. 네, 이 사람은 또 뭐가 있냐면 블록 이퀘이션이라는 게또 있어요. 이 사람 단계. 블록 이퀘이션을 어디서 쓰냐 그러면은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인데 이게 뭐의 원리가 되냐면 병원 가면 찍는 MRI의 원리가 됩니다. 예, 이게. 자, 여기까지는 좀 잡소리고, 그리고 크로니쉬 페니 모델이라는 거는, 제가 소개만 이건 할게요. 이거는, 이게 뭐다라는 소개만 하는데, 솔루션은 문제를 푸는 건, 나또 해보려니까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데, 이게 꽤, 양자역학의 모델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양자역학하고 고치물리가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근원적으로 다르는 거는 피리어디스티예요. 피리어디스티. 미리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 강의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진짜 수업 얘기보다는 순전히 썰 푸는 게 많아요. 오늘 강의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을 빼고 소파에 등 누우면서 팝콘 먹으면서 들어도 될 내용으로 지금 구성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번 강의는 그런 다음에 이제 이퀘이션 뭐 피리어딕 포텐셜에서 어떻게 푸느냐 이게 책을 꼼꼼히 따라가려면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대로 막 순서대로 봐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도대체 뭐 하는 거지 하고 구경을 하는 거예요. 구경. 구경하면서 맥락이 뭐라는 거지 하고 그냥 훑어요. 훑고 이퀘이션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이퀘이션 매몰되고 나면은 물리 공부하면 흔히 빠지는 그 딜레마가 그래서 내가 다 풀었는데 다 푸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지 하는 거기에 한번 멘붕이 오죠. 현타가 와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구경을 해보고 number of orbitals in band, 이런 얘기를 뭐 합니다. 그래서, 챕터로 매칭을 좀잘안 시킬 거예요. 근데 저는, block function, 얘는 크로니쉬 페니 모델은 좀 얘기를 할 거고, 요거는, 제가 좀
따로 구성을 할 건데요. 어떻게 얘는 후리에 시리즈라는 거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걸 한번 모범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1차원만 다룹니다. 왜냐면 1차원이 쉬워요. 3차원보다. 그러고 나서 1차원을 알고 거기서 의미를 파악하고 그리고 3차원을 확장하는 그런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버 오비탈인 밴 이게 뭔 소린가라는 얘기를 는이책 제목만 보면 뭔 소린지 모르는데 오늘 소개하는 얘기에서 이 얘기는 이제 커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요 그림은 챕터 7장에 있는 그림인데 이게 뭔 소린가? 이게 뭐가 밴드냐? 라는 건데 이게 밴드가 이렇게 밴드 그러면 헤어 밴드 그 밴드랑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이 그림을 보면은 요 스테이트가 이렇게 딱차 있고 다른 available은 다른 스테이트는 이렇게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슐레이터예요. 직관적으로 느껴요. 이게 뭔 소리래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근데 요 박스에 있는 거는 이게 밴드 하나인데 꽉차 있지 않고 부분만 차 있죠. 이건 메탈이에요. 메탈. 이게 완전히 다 쳐버리면은 세미 인슐레이터예요. 다른 밴드는 비어 있어요. 얘는 부분만 차 있어요. 그 세미컨덕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인슐레이터인데 살짝 이게 겹쳐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갈수 있는 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세미컨덕터예요. 이게 개념도예요. 이 그림이 처음에는 뭔 소리야 그러는데 그냥 외워요. 외우고 느낀 다음에 이해하시는 게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그림을 봤는데 이 11, 그림 12,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보여준 그림을 다시 했는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밴드거든요. 그냥 띠 하나, 1차원 박스 하나 뒀는데 실제는 우리 전자라는 게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웨이브 펑션을 다루죠. 그래서 뭐 이렇게 1차원만 하기로 했으니까 1차원으로 바꿀게요. 웨이브 펑션 얘기 다룹니다. 이 파티클을 웨이브 펑션으로 다룰 수 있는 거는 드브로이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 때문이라고 그랬죠. 입자 파동 이중성. 그러니까 이 웨이브 펑션으로 다룬다는 얘기는 파동 일반물에서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파동의 공식이 다 성립한다고 해도 거의 맞습니다.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Uncertainty Principle, 하이젠버그 Uncertainty Principle과 파울리, 베타볼리만 조심하면은 대부분 똑같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discrete, 연속적이지 않고 discrete 하면 하이드로젠 예를 들면은 13.6 electron volt n제곱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0이지만 그 1, 2, 3, 4 이런 값만 갖는다. 이게 이제 양자역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전 역학에서 다룬 거하고 거의 다 비슷한데 양자화돼 있다. 이렇게 양자화돼 있다. 근데 드브로이 이거를 한다. 이걸 갑자기 그림 얘기하다 이게 뭘 하냐면은 웨이브면은 다른 웨이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웨이브에 디스퍼션이라는 게 있어요. 디스퍼션. 이게 한국말로 하면 분산인데 분산 dispersion relation 하면 분산 반경 이거 뭐 근데 이게 빛의 경우는 프리퀀시하고 파수를 나누면 빛의 속도가 딱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K하고 오메가를 딱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지? 기울기가 빛이 이렇게 돼요. 근데 빛은 K의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그냥 무한히 뭐다 되잖아요. K가 작은 프리퀀스가 낮은 놈하고 본 놈에 따라서 뭐 엑스레이니 뭐니 막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웨이브는 이렇게 간단한 방식이지가 안 나오고 벨로시티가 이런 파장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웨이브 하나 이게 하나가 K에 대해서 에너지. 에너지는 오메가를 알면 하바를 곱하면 되니까 사실은 오메가하고 K의 관계식이에요. 그때 요한 놈이 나오는 이게
빛의 경우는 이렇게 직선이 되는 거고, 얘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하나가 전자 하나예요. 스핀 업다운 있으면 업다운까지 생각하면 두 개예요. 얘도 전자가 갈수 있는 하나의 스테이트예요. 근데 여기에 닫혀 있고 비어 있으니까 요거는 살짝꿍 돼 있으니까 이건 메탈인 거고, 얘도 메탈인데, 요게 어느 정도 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세미컨덕터란 말도 반도체란 말도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인슐레이터예요,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요 올라가는 갭이라고 하는데 갭. 저 틈새. 에너지 갭이라고 그래요, 갭. 뭐 요즘 망했나? 그 패션 브랜드도 갭이 있었잖아요. 그 갭이에요. 이게 무지 작으면 어느 정도 작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좀 약간 좀 밍숭맹숭한 기준인데, 그럴 때 이제 반도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정한 조건이 되면은 얘가 메탈처럼 행동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물질 분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에너지 밴드는 기본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할수 있어요. 이론 계산을 할수 있는데, 이런 밴드 구조, 이런 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막 나오는 거를 흔히들 스파게티라고 불러요. 스파게티 다이그램. 이건 속어인데, 연구자들, 아, 야, 그 스파게티 그림 좀 보여줘봐.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밴드 구조 그림을, 저같은 이론하는 사람이, 이게 스파게티 한 줄인데, 뭐, 스파게티를 어떻게, 냄비에다가 끓여놓으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스파게티 다이그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문용어로 하면은 그냥 밴드 그림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밴드 스트럭처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엘렉트로닉 스트럭처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 전자 구조. 구조라는 말은 이제 쪼을 수가 있는데, 보통 구조 그러면 스트럭처, 크리스탈 스트럭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크리스탈 스트럭처 하면은 크리스탈이라는 어떤 여러분들 다 상상할 수 있는 원자 배열이 어떻게 되고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 그림을 상상하듯이, 전자 입장에서 내가 어느 구조로 가야 되는데 하는 그거를 결정하는 게이 밴드 시오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손으로 한다 그러면은 말릴게요. 그거 못해요. 이 점은. 잡벅, 잠깐 유효기간 짧은 잡벅으로서는 좋은데, 그러기에는 여러분이 놓치는 공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권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컴퓨테이셔널 계산 물리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뭘 여러분은 시뮬레이션 또는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거 계산 돌렸다고 물질이 만들어지진 않죠. 근데 매테리얼 디자인을 할때 꽤나 좋은 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은 또 우리가 또 맞닥뜨리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란 자판기처럼 찍 눌러서 나오고 하는 거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예.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전자구조라고 딱 썼는데, 그거는 사실 근원적으로는 이 고체물레 레벨에서 모든 프로퍼티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거를 보면은 강철, 뭐 코팅하는 거 아니면은 무직 단단한 물질을 디자인하는, 여러분들이 탄성 계수 같은 거, 물질의 탄성 계수 이런 것들, 1학기 그런 것들도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또 디자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알아내려고 할때 전자 구조로 설명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또 미케니컬한, 네가 변형을 하면 얼마나 돌아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항공 또는 자동차, 강체는 자동차 판넬 같은 경우는 상온에 있는 거지만, 엔진 같은 경우는, 비행기 엔진 같은 건 미국 공군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500에서 700 섭씨 7도 되니까 지금 다 완전 다른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런 게또 있고, 자성, 마그네티즘 하면은 연구 자석을 만드는 쪽,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는 제가 많이 아는 스핀트로닉스라는 쪽,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자석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홍수철 교수님 주 전공인데요. 뭐 자석 있는데 모처럼 뭐더 만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연구자석을 지금 현존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강도가 높은 걸 하면 뭐가 좋는가? 이거 여러분 벼락부자 돼요. 이거 제대로 특허 만들면. 벼락부자 정도가 아니고 산업을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특히 요즘은 더 그런데 전기차를 한대 대부분 지금 전기차 하면은 배터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배터리도 중요하죠. 근데 전기차에 배터리 꽂아주면 차가 굴러가나요? 엔진이 있어야 돼요. 엔진. 엔진을 전기 동력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또꼭 전기차 아니더라도 여러분 왜 페라데이 법칙이 엄청난 일이냐면은 얘가 발전기 또는 발전기에 또는 원리가 되기도 하고 모터의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터에 자기 페라데이 법칙에서 전기를 흘려주면 유도기전력이 흘려주면 뭐 동력이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뭐 일반물에서 얼핏 배운 것들 그때 B필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B필드가 뭐예요? 연구자석으로 만드는 있기 때문에 그게 세면은 효율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꼭 전기차가 아니라도 지금 현재 하는 물질에서도 그 엔진이나 자동차에서도 연구자석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한 전자기기에는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 그리고 마그넷이 있고 그 옵티칼을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옵티칼 또는 뭐 세미컨덕터나 뭐 솔라셀 디바이스 하는 것도 그렇고 옵티칼이라고 하면 광학적으로 뭐 어떻게 된 거지 한데 여러분 인포메이션을 저장했다 요즘은 잘안 쓰는데 CD가 그런 거 하나고 또 이게 광 케이블 같은 것들 쓰면은 통신에 굉장히 유용을 하게 됩니다.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내 엄한 핸드폰에서 시리가 반응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잡소리를 오늘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얘기만 들으세요. 이거는 제가 발표할 때 많이 쓰는 슬라이드인데, 사람들이 구체 이론을 한다, 뭐 전자구조를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좀 다른 거를 생각하던가나, 아니면은 그 블랙박스에다가 뭐 숫자나 틱 나오고 그냥 하는 그런 되게 단순한 자판기처럼 생각을 해서 제가 만든 건데요. 이게 퀀텀 이론이라는 양자역학 이론의 계승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고지극대로 믿고 주장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제가 약할 때 쓰는 거니까. 이 연표로 그냥 둔 거예요. 플랑크에서 양자역학이 시작됐고, 슈뢰딩거가 방정식을 만들었고, 디락이 슈뢰딩거 이퀘이션보다 더 정밀한 이론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하트리, 폭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 하트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버지가 런던 은행의 그 엄청난 고위 관부였는데 초기 컴퓨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컴퓨터로 할 수도 없는 고급 계산기를 가 나오면 제일 먼저 쓰는 데가 여러분들 은행이에요. 돈 다루는 애들. 그래서 그 사람이 취미로 아버지가 이 사람이 문제를 만들고 하면은 취미로 은행권의 그 계산들을 다 해줘서 아버지 덕에 아들이 굉장히 연구를 잘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터라는 사람이 또 나오고요. 슬레이터의 여러분들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라는 걸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슬레이터 디터미넌트. 이게 언젠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걸 뭐 문제로 내고 그러진 않을 거고요. 그냥 교양으로 들으세요. 그런 다음에 뭐 별별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호엔버 콘 이런 사람이 DFT라고 Density Functional Theory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구체 이 7장을 딱 보고 죽으라고 공부하고 아 구체 이런 방에서 열심히 공부했지 그거 필요하긴 한데 실전 연구를 하면은 책을 읽었는데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되네라는 희한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도움이 되죠. 근데 처음에는 이 대부분 DFT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학부생한테 꽤 어려워요. 그래서 학부 교재에는 안 나오고요. 근데 실전은 사람들이 이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이 빨간색은 내가 약팔 때 쓰는 거니까 그러다가 뭐가 나오냐면 98년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구조 계산으로 노벨상은 1998년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코온하고 월터 코온하고 존 퍼플인데 이 사람들이 물리학상이 아니고 화학상을 받았어요. 화학에서도 비슷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재료과에서도 많이 하고 근데 물리를 전통적으로 하는 사람이 컴퓨터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뭐가 물리냐라고 굉장히 보수적이었다가 화학에서 죽고 나니까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기면서 됐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저번 시간에 잠깐 홀 이펙트를 얘기하면서 사울스 할데인 코스틀리츠 사울스 교수는 이분이 성균관대학교 한정원 교수님 지도교수예요. 지도교수였고 2019년인가 20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세 사람이 노벨상을 탔는데 갑작스럽게 이 사람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전통적으로는 물질을 그러면 이 전자구조 관점에서는 디테일한 건 관심 없고 인슐레이터가 뭐지? 부도체 이거에 유전체적인 관심을 가지면은 다이렉트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다이렉트릭은 부도체예요. 그리고 또가 뭐가 있냐면 금속, 메탈, 전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컨덕터. 동의어 메탈하고 컨덕터는 동의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쓰입니다. 그 문맥을 좀 들고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넣으면 세미컨덕터 이런 반도체 이런 구분을 갖고 있다가 아니야 아니야 그거 말고 히든 다른 게더 있어.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학부생 여러분 얘기만 듣고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지금은 토폴로지 위상학적인 성질이 숨어 있는 게더 있어 라고 해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아마도 여러분들이 꼭 물리를 계속 공부하지 않으셔도 중년이 돼서 여러분들이 자식 세대를 키울 때 그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자,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98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 오늘 얘기하는 게 아마 그 수식 연락에 드라이브 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더 남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사람 이야기니까 남 뒷담화는 원래 잘 기억에 남죠. 이게 굉장히 건설적인 뒷담화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릴렉스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뇌가 더 활성화돼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 공부할 때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열심히 하더라도 가끔은 몸을 릴렉스하고 느긋하게 관조하는 관점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몸에 힘만 들어서 전투적인 자세로 공부하면 의욕만큼 안될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98년 노벨상은, 왈터 코언이라는 사람과 존 퍼플 다 돌아가셨는데, 존 퍼플은 저는 걸어 다니는 거본적 있어요. 이게 제가 학생 때 제가 나온 학교의 화학과 교수였는데, 이 사람, 노벨상 받아가지고 제가 있던 학교에서 일한 건 아니고 주로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캠브리지에서 일을 한거 화학에서는 가우시안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가우시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우시안의 오비탈 뭐 가우시안 적분 이런 거 하는데 가우시안이라는 이름의 화학에서는 계산 패키지가 있어요. 계산 패키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대중화 시킨 사람인데 캠브리지에서 일을 하고 말년에 제가 있던 학교에 왔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 이름발로 건물을 엄청나게 들여서 한동안 화학과 돈이 없어도 낑낑댄다는 그런 우스개도 있었는데 뭐 그렇고 월터 코어는 사실은 이 사람이 좀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 물리학 공부를 하다 와이 사람이 DFT만 한게그 전자구조만 한가? 실제로 이 사람은 이론 전자구조 계산을 직접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방법론을 제안해서 노벨상을 받았고, 근데 이 사람은 초전도
또는 또 뭐가 있지? 엘렉트론 가스라고 가스 요리, 그리고 엘렉트론 포논 시오리, 포논 인터랙션 시오리 등등 물리학 전반적으로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하고요. 홀 이펙트 중에서도 이 사람 이론이 들어간 게 있어요. 굵직하지. 그리고 이 사람은 저도 몰랐었는데 오스트리아인지 헝가리인지 2차 대전 전에는 1차 대전 전에는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가 같은 나라였거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지역. 그런데 2차 대전 전에 아마 오스트리아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뭐 헝가리라고 해서 이상하지 않고, 근데 아무튼 오스트리아 기반인데 이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2차 대전이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도망가야지. 그때 어린 나이에 어린이, 그때는 2차 대전 때 어린이였는데, 홀로코스트를 피해서 미국에 온 사람입니다. 아마 정확 곧바로 왔나 딴 데를 갔다 들려서 왔나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영국을 가서 온것 같은데 부모님이 그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된 사람이에요. 그런 살다 보면은 그런 20세기나 현대사의 굴곡에 이제 얽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족적을 남긴 사람이고 이거는 뭐냐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슬레이터, 존 C. 슬레이터. 학부 때는 잘안 나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사람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노벨상 받을 뻔하다가 돌아가셔서 못 받으신 분이 이제 슬레이터고, 이분의 제자가 아서 J. 프리만. 그리고 이분의 제자가 마이클 와이너트, 사실은 바이너트라고 해도 돼요. 이분은 서울대 유재중 교수님. 이분들을 내가 왜 소개하느냐? 이게 미국으로만 국한되면 양대 패밀리예요. 이 전자 구조에. 저는 요 사람들의 제자가 임성현. 요 사람의 제자가 홍순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마빈 코헨.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 사람의 제자인데, 같은 버클리에 같이 공부를, 스티븐 루이. 중국계예요. 중국계인데, 이민을 와서,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홍콩인지 중국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 구분을 하더라고, 중국 애들은. 그러니까 이게 MIT, 노스웨스턴, 계보예요. 그리고 여기는 버클리 계보입니다. 이렇게는 친구고 이렇게 제자인 은퇴를 하셨는데 임지선 교수님 있고 이쪽은 누구 제자인지 모르겠네. 제자인지 포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데이빗 반더빌트라고 지금 러커스라는 대학에 있습니다. 여기 노스 제자들도 전자구조한 패밀리들이 이제는 이분들의 손자벌이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키아스의 손녀우 연세대학교의 최영준 이제 이분들의 제자들이 포항공대 지수 그러니까 수는 압도적으로 이쪽이 많아요. 한국에 또 누가 있나 뭐 많아요 되게 그 거의 이두 분,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DFT 패밀리는 이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두 계보의 하나였다가, 이제는 이 사람들의 제자들도 이제, 활약을 하면서, 좀 흐물흐물해졌는데, 예전에는 20세기 초만, 21세기 초중반만 해도 이 양쪽 계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 둘만 한다라고 얘기할 순 없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는 노스웨스턴 하나 있고 버클리 있고 노스웨스턴에 하기 전에 MIT의 슬레이터 그룹에서 일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데이빗 반더빌트라는 사람은 유전체 하는 사람들은 꽤 유명하죠. 유럽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대부분 유럽도 시작을 했지만 대부분 여기 아니면 여기에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그거 만들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독특하게 자기들만의 계보가 있어요. 계보가 있어요. 러시아는 영국도 나름대로 있고 독일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도시를 만드는 거는 자체 전자구조 개선 패키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그룹을 얘기를 합니다. 일본만 돼도 이 오사카하고 동경 그리고 미에 이런 데 히로시마 이런 쪽에 그리고 제가 존재도 모르는 굉장히 숨은 곳들이 많습니다. 네,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남들이 개발한 걸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한국의 창의적인 면도 있으면서도 빨리빨리 하면서도 이게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거를 이발이 코드 전산분리 해보신 분들은 코드 하나 안 되는 거 별것도 아닌 걸로 막 시간 많이 때우는 그거를 1, 2년을 베타 테스트를 하고 물론 하는데 그거를 사회가 기다려주지 않는 면이 큽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저도. 실제로 계산을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교과서에 여러분들 7장을 보고, 아, 전자구조 계산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밴드는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줄까봐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어디 딴데 가서 실험한 사람들한테 얘기한 건데 인적 요소가 있어요. 계산을 실행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양자역학 계산과 하게 되는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더 추가를 하자면 양자역학만 달랑 하면 안 되고 전자기학이 중요해요. 생각보다 숨어서 은근슬쩍 여기저기 막 튀어나와요.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그런 게 전자기학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꽤 중요합니다. 어쩌면 양자역학보다 전자기학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계산을 실행시킬 코드 또는 패키지 그리고 컴파일을 또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그냥 뭐 소프트웨어 클릭클릭해서 하는 거는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진짜 전문가 입장에서는 못해요. 그거는 실제로는 리눅스 기반, 윈도우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급하게 저 같은 트레이닝을 받을 시간이 없는 사람한테 해야 될때 하는 거고, 진짜 제대로 하려면 리눅스 기반 슈퍼컴퓨터를 써야 돼요. 소프트웨어는 그런데 컴퓨터는 어떻게 되는데? 실제 계산이 돌아가는 물리적 피스인데 컴퓨팅 파워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근데 여러분들 싱글 PC 한대 가지고 할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요. 간단한 건 하죠. 이거를 클러스터 PC를 병렬 처리라고 그러죠. 클러스터는 병렬 처리 또는 그런 거를 국가에서 제공하는 슈퍼 컴퓨팅 센터 등으로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리소스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개별적인 클러스터라는데 이게 이제 제가 정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맨날 싸우고 욕먹고 싸우면은 내가 잘릴까봐 싸우진 못해요. 소심하게 여러분들 앞에서나 뻥튀기 하는 거고. 한국에는 키스티라고 하나 있어요. 대전에. 그거 달랑 하나 있고 연구 계산 있잖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한국의 그 연구 인프라는 이 산업 또는 연구 수준의 발전에 비하면 못 따라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컴퓨팅 파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하드웨어는 이제 보통 랩에서는 각자 클러스터를 있고 저도 저는 이제 2층에 조성래 교수님 옆방에 이제 클러스터를 홍수철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쉐어를 하고 있고요. 신영한 교수님은 301호인가? 302호에 엄청난 돈을 연구비를 투자하셔서 예, 구축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구자 그룹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이 싸지 않아요. 전력이랑 냉각 시스템이 여름에 에어컨 고장 나면 우린 망해요. 그게 있는데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대형 클러스터고 국가나 기관에서 구성 관리하고 수많은 유적이 하는데 이거는 세금 또는 공적 자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를 해서도 그렇지만 물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천문학 수리과학, 그리고 공학에서도 꽤 많이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재미로 탑
500 ORG 이걸 한번 쳐보시면요, 재미로. 내 삶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몇년 사이에 갑자기 이게 하나가 생기면요, 여기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는 그런 고급 인력도 필요하지만 매점도 들어가야 되잖아. 식당도 해야 되잖아. 이게 엄청나게 그 먹거리 제그 뿌대 나는 먹거리 난어 먹거리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산업이에요. 이거를 보면은 한국은 500대 중에서 4개, 5개밖에 안 되고,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고요. 지조는 아무래도 미국인데, 탑10 안에 미국하고 중국이 왔어 하고 가끔가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요. 의외죠. 독일도 있고요. 근데 유럽은 이제 나라끼리 묶어가지고 하는데, 중국은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얘네들 인공지능 이런 거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은 사기업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안에 어떤 회사가 그 슈퍼컴퓨터를 되게 세게 보유하겠냐면 페이스북입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 또는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거 데이터 처리하는 거그 사무실에 해서 될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마존도 있어요. 이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별도의 건물과 센터를 지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정도의 일입니다. 이게 향후 개별적인 사람들은 핸드폰 가지고 찍찍찍 장난을 치지만 그걸 처리하는 데는 어딘가에 엄청난 센터가 있다. 클라우드 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연구기관 말고도. 제가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이거 물리만 딱 얘기를 하면은 이거 물리를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요 그림 2를 보면은 책에서 보면 기탈책 읽다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학생들을 얼마나 알아듣겠는데 기탈책이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보면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놨나 그러는데 딴책이책 저쪽 보다 보면은 얘가 살아남는 이 책이 살아남은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내가 설득을 못해 여러분들을.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당하는 이 멘붕의 레벨이 엄청나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해요. 어렵다고 그냥 나자빠지면은 영원히 나갈 기회가 없는데, 이 고체물리라는 게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게 뭔 소리가, 뭔 상황이 벌어지는데, 뭐, 막 가물가물한데, 부분 부분은 어디 친숙한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막 정신 차려다 보면 한 학기가 끝나 있고 졸업을 하고 딴 전공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림이 간단해요. 양자역학 문제예요. 웬만한 거는 양자역학하고 전자기학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동일한데 그러면 양자역학 전자기학 하면 되지 뭐하러 고체물리를 하냐라고 이제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피리어디시티. 맥에서는 도와드릴 수 없는 일이에요. 맥에서는 제 11위가 맥에서는 도와드릴 수 없는 얘기예요 라고 대답을 하네요. 피리오디시티 결정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 양자역학 전자역학 여러분 배운 것까지는 다 맞는데 그거는 프리스페이스에서 많이 그러니까 자유공간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바운더리 컨디션이 없어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가는 건데 고체물리는 기본적으로 결정구조를 받아들이고 들어간 겁니다. 이것 때문에 희한한 일들이 막 생겨요. 예를 들어서 K라는 파수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요거 하바를 곱하면 모멘텀입니다. 하바에다가 오메가를 곱하면은 에너지고요. 이거 양자역학 문제네. 근데 얘가 프리 파티클이라고 치면 자유전자, 프리 엘렉트론. 이 K만큼 있으면 얘가 에너지가 2분의 1 p제곱이니까 얘는 2분의 m분의 하바제곱 k제곱 이게 프리 파티클의 에너지예요. 요거에다가 포텐셜 에너지가 씩 넣으면 뭐 밝히겠지? 근데 그거를 오케이 요거라 그러면 요게 어디 갔어? 요거하고 요거 관계식을 쓰면은 그냥 k에 대해서 2차 곡선 k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능한 이런 2차 곡선이 나옵니다. 근데 피리오디시티가 생기면 이 K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고 결정 구조의 2차원에서는 이런 식 또는
시메트릭하게 잡으면 그렇고. 어떤 거든지 간에 간격은 2파이, 여기에서 여기 간격은 똑같아요. 인터벌이. 그래서 요 바운더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바운더리에 갭이 생겨요. 뭔 소리네? 그러니까 요 안은 밴드가 되고, 이게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 전자 여기 들어가는 거 말이 안 돼. 라는 상태가 생긴다고요. 오직 요거 때문에. 이 얘기를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유도할 생각이 없고요. 제가 하다가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얘기를 딴 데서 베껴왔는데, 좋은 마음들에서 이렇게 샌다. 뭐, 이 얘기입니다. 이 박스는, 지금 일일이 들어가지 않을게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더, 리마인드를 시킬 건데, 이게 그 Nearly Free Electron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끝으로 Free의 시리즈라는 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서 제가 블록스 디어램은 제가 결론만 딱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블록스 디어램 얘기하고, 그런데 요거를 얘기를 하기 전에 요 문제는 프리 시리즈로 한다고 얘기를 얼핏 했잖아요. 근데 프리 시리즈는 1차원만 놓고 보면은, 프리 시리즈는 여러분들 요거를 외우지 말고요. 요거를 외우기 전에 언제 프리 시리즈가 가능한가를 아셔야 돼. 그냥 된다라고 하고 무작정 하면 틀려요. 여러분들이 공식만 달랑 외우면 모든 일이 안 일어나요. 그 공식을 외우는데 그 공식이 언제 밸리드 하느냐, 언제 유효하는가,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 푸리에 시리즈는 주기함수에서 만든 얘기입니다. 주기함수. 그리고 푸리에 시리즈가 있고요. 푸리에 트랜스폼이 있어요. 시리즈는 주기함수는 주기함수로 표현된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주기함수가 주기함수로 표현된다는 게그 말이 그말 아닙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하면 이 주기함수가 fx 뭐 r 이렇게 쓸게요. 이만큼 되면 주기함수죠. 근데 얘는 뭘로 표현되냐면, 계수는 모르겠고 이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주기함수는 이게 주기함수잖아요. 이게 사인 코사인 한 방에 쓴거 아닙니까? exponential i 세타는 코사인 더하기 i 사인 세타. 이게 주기함수를 한 방에 쓴 거예요. 사인 코사인 같이 외워도 되는데, 하나는 얘는 우함수고 얘는 기함수예요. 한 방에 쓴 거예요. 근데 요거에다가 이렇게 넣는 게이 자신이잖아요. 요 조건 때문에. 그러면 요 계수는 우리가 나중에 구하고, 아니 계수는 구하는데, 요렇게 썼으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r 하면 같아야 되잖아요. 요 식이 좌변이 같으니까 우변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exponential igx는 똑같고, igr 발음을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1이면 돼요. 그러면 gr이 2πn,네. n이 0에서부터 이렇게 돼서 g 값은 2πr의 n, n은 0,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g는 요거를 만족시키는 것들을 다 해가지고 수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프리의 시리즈예요. 프리의 트랜스폼은 연속 함수를 무한 공간에서 하는 겁니다. 예, 주기를 이 r을 증명은 안 할게요. 증명은 안 하고 이 r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성립하는 게 프리의 트랜스폼이에요. 그 이거는 증명을 꼼꼼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고, 이 r을
어떤 우리가 무한히 갖고 있는 박스 요 알이 얘가 무한대로 갔을 때가 시리즈라고 안 울고 트랜스폼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이게 프리 시리즈고 전기공학과에서는 시간에 따른 어떤 전기 시그널을 하니까 T하고 오메가 이렇게 바꾸는 걸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다음엔 이거를 어떻게 구하지 하는데 이때는 항등식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블록스 요렘을 얘기를 하고 유치할 정도로 간단한데 그런가 보다 하는데 유치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심오한 물리를 갖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대학원 레벨에서 할수 있는 거고 대학원생도 잘못 알아듣더라고. 근데 그거를 뭐라고 못하겠는 게 나도 그랬거든. 블록스 요렘 그러면서 블록 펑션 그에 대비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반니어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이거 소개는 해줄게요. 반니어와 블록 펑션. 그리고 이 푸리에 시리즈를 좀 해보겠습니다. 푸리에 시리즈는 손으로 이렇게 적분해보고 뭐 깔짝깔짝 하는 거는 연습서만 하는데 실전에서는 그거 언제 그러고 있어요? 이게 FFT라는 Fast Fourier Transform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만 알고 수식 연습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온 걸 하고 난 다음에 수식을 침숙해지는 것도 뭐 하나의 요즘 연구 트렌드고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기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